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방탄 단식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일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요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9월 1일 날,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고요. 9월 2일 토요일은 오후 4시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윤석열 정권 규탄 범국민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9월 3일 일요일에는 런던 협약 관련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9월 4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14시 30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특기초례 국제 공동 회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장 유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민생을 발목 잡는 것이다 이런 비난, 맹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조승현 부위원장 저도 좀 궁금한 게 아까 뭐 지적도 있었지만 원래 단식농성이라고 하면은 이 천막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단식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이때까지 봐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식 중에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은 다 소화를 하겠다 지금 보니까 장외 일정들도 많고요 이런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단식하는 게 오히려 더어 여론 그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더 진정성 있게 다가올 거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왜왜 왜 이렇게 일정까지 같이 하면서 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단식을 했다 단식을 선언했지 파업을 선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을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은 어 전혀 진정성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단식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정 거기는 에 수사도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에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선 뭐 4일에는 못 나가겠다. 그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4일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 벌써 진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국민들이 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수 있잖아요. 이것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일반 국민이 행사하지 못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정도는 일반 국민도요. 본인의 생업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출석 날짜를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번 연달아가면서 내가 이 날은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저 날은 뭐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포영장 청구됩니다. 강제수사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미 검찰은 8월 이제 마지막 주 무렵에 조사를 통보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회계까지 비행기로 바꿔놓고서는 당 일정을 이유로 그 날은 못 받겠다고 했어요. 9월 4일이라고 재통보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 일정도 있습니다만, 뭐, 아마도 박찬대 의원, 천준호 비서실장 등 지도부의 말 맞추기를 방지해서 같은 날 조사하겠다라는 수사상의 이유도 있는 날인데, 이것까지도 지금 뭐 단식이다, 그리고 다른 일정이다 해서 거부해버리면 이거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것 이상의 특권을 네.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민주당의 당무나 당 관련된 일정을 어디까지 양해해줘야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 다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에 연차를 내거나 뭐 가게를 잠깐 쉬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조율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업무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진 않거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 다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 4일 소환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미룬다면 그다음부터는 검찰의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께서 어, 이재명 대표 뭐 특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어, 이재용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 민간 기업이고 영리를 위한 일을 하는 어, 회사의 어 회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공적인 일에 성실하게 하는 거고요. 야당 대표는 어쨌든 일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된 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과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야당 대표를 모욕하고 야당을 어떤 범죄 집단을 몰아가기 위해서 체포 영장 비회기 중에 어,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면 충분히 판사 앞에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부러 회기 중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의도가 보이는 하, 상황에서는 좀. 밀고 당기기를 해가지고 수, 어, 조사 일정을 어, 수사 일정 이렇게 소환 일정을 어,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은 음.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자신의 사범 리스크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의 스토킹이다. 아, 검찰이 본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요.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런 겁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단식으로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한 건데 노동일 수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글쎄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이 뭐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이고 내일부터 노동원아 이제 9월 4일날 검찰에 소환이 돼 있고 또 그런데 거기에 출두하지 않고 9월 11일 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그 앞도 저렇게 전면 단식을 하면. 본인은 검찰수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된 전면 단식을 한다면 한 사오일 지나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지난번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당뇨가 있으시다면서요? 당뇨가 있어서 아침에 호밀빵 세네치로 드실 수밖에 없다는데 저렇게 되면 저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대, 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얘기하더라도. 9월 11일 그 주에 되면 아마 움직이지도 못하실 상황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막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제대로 단식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회기 중에 왜 청구하지 않느냐, 그뭐 소환하고 영장 청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비회기 중에 워낙 짧아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제 검찰 수사랍고 저렇게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네, 장희찬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어, 잠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야당 거대 야당을 이끄는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원종 음,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 장관부터가 벌써 과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 는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국의 적은 조국인 것처럼 예전에 발언을 꺼내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과거 발언을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 하나의 부정의 증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현동 무슨 뭐 정자동 그다음에 저이 대장동 그다음에 지금 쌍방울 이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압수할 게 많은 거예요. 자 법인카드 그 사용자 전부 다 하나 하나씩 다압수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400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잘못 사용한 거. 본인이 다 해놓은 이, 일을 가지고, 그걸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정진상, 김용, 네. 그 다음에 그 많은 구속된 사람들, 왜 구속됐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다 본인과 측근들이지 않습니까? 단한 사람 지금 혼자 빼놓고 다 구속됐어요? 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무런 죄 없이, 부정한 증거도 없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리고 지난 대 대장동과 성남의 푸시 엮어서 그, 때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으흠. 그때는 왜 방탄했습니까? 1월 달에 국회 안 열어도 되는 1월 달에 왜 국회를 열었습니까? 그때도 본인들이 이저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시키려고 결국 본인이 예전에는 그 체포동의안 부결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거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그냥 본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건데 안 나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단 며칠 간 죽어서 왜이 비행기 때 조사 를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붙이면 다 이야기고 본인 측근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구속됐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 다섯 명이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넌 아무상 잘못 이없다 오히려 검찰이 공산주의를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4일 날 소환 조사를 이제 안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14일 이 정도에 나간다는 건데 만약 그때까지 단식을 한다 그러면 거의 아마 저이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러면 검찰에 가서 검찰에 그러면 이 누워 있는 사람 이저 있는 사람을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다섯 명이 뭐 모두 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내용은 뭐 일부는 뭐 질병에 의한 어 이런 사인도 핸부로 있고 하니 네좀 어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4일에도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조사이 부동하게 된다면 강제 수사 조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각자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 기간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힙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조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인 거예요. 네, 이걸 뭐 특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안 돼서 단식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한 거라는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다섯 어,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말씀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영화 방법에서처럼 주술로. 저주로 뭐 사람을 죽이기라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주술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는 검찰이 먼지털이 해가지고 별건 수사에 주위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면서 나올 때까지 기우제 지듯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회의 협박을 통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이런 악마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 나온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장동 그렇게 난리를 했 했잖습니까? 어 428억을 저수지에 묻어 놓고 나눠 먹기로 했던 데 증거가 나왔습니까? 결국엔 배임죄로 고발을 한거 아닙니까? 성남 시민에 피해를 줬다고. 근데 성남 시민한테 피해를 줬다면 성남 시민이 두 번이나 백만 성남 시민이 두 번이나 선택을 했겠습니까? 천삼백만 경기도민들이 어, 경기도지사를 선택했겠습니까? 천육백만 대한민국 국민이 어, 대, 대통령 후보로 찍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검찰 수사가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식이면 우리, 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대. 통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퇴진 요구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뭐 저는 이 비극적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추가적인 문제지만 왜 일부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까? 대표적으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이을 수 있느냐고 하잖아요. 성남시에서 비서실장 하셨던 분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 조문도 안 받아서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검찰 수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검찰 탓을 공개적으로 한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 너무하다라고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측근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이건 검찰 때문이다 말하려면 그 유족 분들부터 설득하고 오시라는 거죠. 네,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요.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섭섭하다고 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유족들이 유서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했을 때그 검찰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뒤집어씌운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검찰에 타, 검찰에다 책임을 돌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승현 부위원장,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악마적인 수사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너무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좀 어,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어,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개파 갈등으로 코너에 몰린 이 현재 전국 상황을 반전시킬 어떤 카드가 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